KBS 하면 딱 떠오르는 장수 프로그램들.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아침마다 한국인의 밥상, 6시 내 고향, 걸어서 세계 속으로 등등. 함께한 시간이 긴 프로그램은 보기만 해도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각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의 추억여행에 한몫하는 이 TV 타이틀. 타이틀은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 좌상단이나 화면 곳곳에 녹아있어 타이틀만 봐도 자연스레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떠오르게 되는데요. 어라? 근데 우리의 추억 속 이 타이틀들,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이 아닌 묘하게 다른 타이틀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쁨! 진짜 좋네요! 와, 진짜 힐링된다! 더 예쁘고 힙해진 오늘날의 TV 타이틀! 과연 이걸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KBS의 과거와 현재를 글자로 기록하는 김재희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금 다듬어지는 것도 우리와 함께 남겨지는 흔적 같은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연예 대상이나 가요대 축제나 연말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3, 4가 모두 다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주목성을 받고 채널을 유도하려면 좀 더 작죠, 좀 더 예쁜 거에 더 관심을 가게 되니까 타이틀을 제작하는 건 TV 프로그램 브랜딩의 일환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보통 브랜딩이라고 하면 기업이나 제품의 브랜딩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TV 프로그램도 브랜딩을 통해 시청자들 기억에 남고 나아가 소통까지 할 수 있어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타이틀은 프로그램의 얼굴이다 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문구의 디자인 느낌으로도 아 약간 조금 시사 분위기겠다?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인데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이겠다? 이런 느낌들이 타이틀에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새로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도전적인? 조금은 트렌드한? 그걸 반영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르면 트렌드에 맞춰 브랜딩을 다시 하기도 하는 거고요. KBS는 장수 프로그램이 많으니 다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싶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KBS 디자인이 뭘까?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송상들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 서로 더 자극적인, 눈에 잘 보이는 디자인, 트렌드한 이런 것들을 계속 쫓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보다가 오히려 KBS의 더 KBS스러운 그런 디자인이 어떤 게 있을까? 오래된 프로그램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 프로그램에 갖는 정체성이라든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편이고 뭐 편스톤이나 뮤직뱅크 이런 거 하잖아요. 어디에 주죠?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보는 시청자가 젊은 연령대니까 조금 더 도전적인 게 트렌드하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리브랜딩할 때는 주 시청자들의 연령층을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장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청자들의 추억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최대한 원형을 유지한다고 하고요. 오래되어도 젊은 층이 주 시청자인 프로그램들은 트렌드를 반영해 자유롭게 제작한다고 해요. 하지만 시청자의 연령대와 상관없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글! 타이틀을 우리 고유문자 한글로 멋있게 디자인해 시청자의 기억에 남게 한다는 점입니다. 제작진들이 말씀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분위기나 주제 그런 특성들을 좀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것에서 나오 파생되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 글자에서 가지는 의미의 동의어라든지 반의어 같은 것들 단어들을 막 저 같은 경우 나열을 해요. 사전적인 의미들을 찾아보고 글자의 구성을 보고 1단으로 갈 건가 2단으로 갈 것인가 글자에는 어떻게 힘을 주고 부드럽게 갈 건지 명조체를 쓸 것인지 고딕체 어떤 느낌을 쓸 것인지 대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또 타이틀에는 알파벳이 아닌 최대한 한글을 쓰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방송으로서의 그런 책임감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투어 썸데이 같은 경우도 있고 옛날 선배들이 하신 작업을 보면 해피투게더 이런 것들은 영어로 쓰기보다는 영어를 한글로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틀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단순한 구조예요. 영어가 알파벳 52개만 디자인하면 되는 것에 비해서 한글은 자음과 모음 이외에도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글자가 2350자라고 합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우하고 어하고 만났을 때 그것과 우하고 어하고 니은이 만났을 때 뭐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까다롭지만 더 표현할 수 있는 부분 더 많지 않나? 2350개의 조합에 아름다운 글자체까지 더해지면 우리의 기억에 길이길이 남게 되는 프로그램 타이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KBS 타이틀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추억의 TV 타이틀이 있다면 댓글창에 알려주세요. 저는 글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 하나하나의 그런 이미지들이 모여서 KBS는 어떤 회사다, 어떤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프로그램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자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